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명 해설 방송입니다. 수채화 같은 시골 항구의 풍경, 찬란하게 조명한 석양, 연기를 내뿜는 높은 굴뚝 등을 배경으로 타이틀했던 사운드 멘토리 풍경 소리 시즌 2. 여름의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곳. 전남 고흥 북내산의 편백숲입니다. 중년의 임택 씨가 후젓한 편백나무 숲길을 걸어온다. 쭉 뻗은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다. 푸른 녹음이 빼곡하게 들어차 시원한 그늘을 선물해주는 곳. 높은 기둥 같은 젓갈색의 편백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듯하다. 한여름 피서지로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여행 작가 임택 씨. 편백나무 숲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곳입니다. 그냥 들어와서 걷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편백나무 숲의 모습이 올록볼록한 초록색 융단 같다. 약 3만 그루의 편백나무가 이루어낸 절경. 여름의 진짜 속살을 이제야 보는 것 같습니다. 햇살이 무성한 나뭇잎을 파고들며 싱그럽게 쏟아져 내린다. 편백 숲길 따라 북내산 전망대에 오르면 또 다른 절경이 기다립니다. 안개 자욱한 바다 위에 크고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다. 와, 구름 위에 떠 있는 산봉우리들 같아요. 보통 바다는 이렇게 망망대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고흥의 바다를 위해서 보니까 작은 섬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임택 작가가 전망대에 우뚝 서서 주위 풍광을 바라본다. 수십 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전남 고흥. 그곳의 여름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자막, 여름이 반가운 그곳, 전남 고흥. 고흥반도의 작은 섬, 연홍도로 향하는 길입니다. 임택 작가가 선착장으로 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연홍도는 어떻게 들어가세요? 여기 배로 저요? 예. 왜 들어가냐고요? 예. 65세 김금자 씨. 어른 헌로사님 어르신들요. 아. 그 안부 살피고 그런 생활 지원사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돌봐드려 가는 거구나. 네, 잘 계신 거 안 계신가 아, 지금 네. 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배가 이게 유일한 거죠? 예. 아, 안녕하세요. 자, 김금자 씨와 임택 작가가 네. 배에 올라탄다. 네, 안녕하세요. 배가 천천히 출발한다. 안녕하세요, 선장님. 이거 하루에 몇 번 운행하세요? 7회. 7회? 경기에서는 7회고. 아. 이제 주말에 사람 많이 오면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아, 한 번 단계 아니라 여러 번 더 하지. 왔다 갔다 그냥 한 시간에 한 번씩. 한 20회 정도 하죠. 아, 그러시구나. 20회나 주말에는. 이제 많이 오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실 때는 많이. 여기가 저거 철갑선 135호 살았어요. 아유, 야. 지금은 53호. 바다에 떠 있는 연과 같다 해서 연홍이라 불리는 섬. 대형 소라 조형물이 눈에 띈다. 요즘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유명해졌다죠. 임택 작가가 마을 길을 걷는다. 고동 조각상도 보이고 누가 그렸는지 벽마다 이렇게 다양한 벽화들이 있고. 네. 섬은 작지만 볼거리가 참 많아요. 다양하게. 엄마 품에 안긴 아이 모습의 벽화. 마을 곳곳에 담장 벽화와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먼저 반겨주는 연홍도. 김일 등 연홍도 출신 프로레슬러들의 사진 벽화. 작품마다 바다를 벗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섬 생활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임택 작가가 담장에 걸린 솥대, 장식장 등을 카메라로 사진 찍으며 미소 짓는다. 나무 장식장은 화분, 물고기 등의 조형물로 꾸며져 있다. 반가운 목소리에 이끌려 잠시 멈춰선 곳. 가정집. 네, 사다 놨어요. 네, 파리야. 어디 갔는 것 같아? 네, 4개. 그럼 화요일 날 갈까, 그러면? 네. 화요일 날? 네. 그러면 내가 터미널로 갈까요?
함께 배를 타고 들어온 복지사 김금자 씨가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정승자하고 만 원짜리 사 먹고 그냥 왔어. 예, 잘하셨죠. 저기까지 못 가게 그 옆에서. 예. 일주일에 한 번 말동무도 해드리고 잔심부름도 하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듬뿍 들었답니다. 임택 작가와 김금자 씨가 골목을 함께 건넌다.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오면 이제 전화 일주일에 두 번 전화 드리는데요. 다음 날 때 간장 좀 사갖고 와서 또 설탕도 사와라. 6kg짜리 사갖고 와서 또 파리약 사갖고 와서 막 그런 걸 주문해요. 이제 어르신들 다 아니까 허리가 굽어갖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면서 남다른 뭐 그런 감회 같은 게 있으실 텐데. 이제 나는 이 다음에 저 어르신처럼 늙어야 되겠다. 나는 저런 건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어르신들 모습이 다음에 내 모습이다라고 나는 해요. 네, 이거 보람이 크시겠어요. 아니, 진짜로 커요. 뭐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아유, 우리 할머니가 그냥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을까. 아주머니들이 바닷가에서 허리를 숙이고 호미로 돌을 들추며 해산물을 캐고 있다. 연홍도의 바다는 여름에도 풍요롭습니다. 흔한 돌뿌리 하나만 뒤집어도 싱싱한 먹을거리가 손에 잡히는데요. 5, 6월 무렵엔 고등이 제철이랍니다. 아이고, 뭔가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고동 잡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고동 알아요? 고동? 예. 예. 고동이 골뱅인가? 예, 그래요. 아, 맞아요. 네. 그거 종자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이렇게 매일 캔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매일 캐요. 매일 캐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캐다시피 해요. 물이 청정하니까 자라기도 빨리빨리 자라는구나. 예, 그래요. 아, 근데 이렇게 호미로 돌을 갖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윤순 씨 68세. 아, 이게 그냥 모든 이 조개들이 조개고 골뱅이고 그냥 놔두면 썩는데요. 이렇게 기적으로 줘야지 모든 것이 다 자란대요. 아, 이 밑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밭 일구듯이 이렇게 일구어주는 거구나. 아, 그렇죠. 바로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의 밭이네. 예, 바다의 밭이에요. 밭이야. 예. 고둥이 나선형의 껍데기를 이고 굼뚝에 바위에 붙어 기어간다. 부지런히 일구는 만큼 그 결실을 내어주는 연홍도의 바다. 이 여름 또 어떤 귀한 먹거리를 품고 있을까요? 지금 뭘 뜯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 우무가사리예요. 아, 우무가사리가 뭐죠? 이거 가서 먹으면 요즘 신세대의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이게 좋아요. 몸에. 아, 먹는 거구나. 예. 해초예요? 예, 해초예요. 아. 지금 이 시기에부터 여름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제초. 한철이구나. 예. 사실 사철 하는 게 아니고 봄에 길어가지고 여름에 약이 올라야 해야 돼요, 이게. 물 속에 손을 넣어 휘젓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뜯어 올리는 우뭇가사리. 주로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인데요. 5월에서 7월 사이 바닷물 빠지는 썰물에만 채취할 수가 있답니다. 정연순 씨가 집마당 수도가에서 검붉은 우뭇가사리를 심는다. 매년 여름만 되면 우뭇가사리 덕분에 반찬 걱정 없었다는 연홍도 사람들. 그런데 이것처럼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없답니다. 검정 깔개 위에 펼친다. 빨간 우뭇가사리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여러 번 씻고 말린 후 뜨거운 장작불에 고아내야 합니다. 화덕 안에 장작불이 활활 타오른다. 정연순 씨가 솥에 우뭇가사리를 삶는다. 하얗게 푹 고아낸 우뭇가사리.
정연순 씨는 푹 퍼진 우뭇가사리를 바가지로 건져 체에 담는다. 그대로 체에 걸으면 뽀얀 국물이 나오는데요. 이대로 식히면 우무묵이 됩니다. 정연순 씨가 주방 냉장고에서 우무묵이 담긴 통을 꺼낸다. 24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나와요, 이렇게. 우무묵이 뽀얀 젤리 같다. 야들야들하고 쫀쫀한 식감을 자랑하는 우무묵. 그냥 먹어도 별미지만 연홍도에선 우묵 콩국으로 즐겨 먹는다는데요. 채 칼로 얇게 썬 우무묵을 콩물에 타먹는 겁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콩물에 탄 우무묵을 숟가락으로 젓는다. 작가님, 이거 예.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이 어쩌려나? 임택 작가가 머그잔에 담아준 우무묵을 마신다. 달고 고소하다. 그래요? 너무 맛있죠? 아주 식감도 좋고 잘 술술 넘어가네요. 달고 고소하고. 다른 이들도 우무묵을 마신다. 입맛 없는 여름, 이런 별미가 또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걸 언제부터 이렇게 해드셨어요? 옛날. 옛날 한 50년 전, 60년 전. 이양엽 씨 80세. 옛날에 부모님들이 하고 부모님은 지금 부모한테 또 이렇게 또 내려오고. 가르쳐주고. 그렇지. 우리는 또 부모들한테 따라서 그대로고. 권정희 씨 78세. 시집을 오니까 그 이런 것도 하라고 시어머니가 맡기고 또 시어머니 한 걸 배워갖고 하라고 가르쳐주고. 정연순 씨. 아주 푹 가서 이렇게 누가 우물을 구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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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삶았네 이런 소문이 들리면은 가세. 여기 아무개네 우물을 갔다네 이렇게 해갖고 가서 먹으면서 정을 나누고 이거는 조금 하면은 콩물만 만들면 되니까 한 그릇씩 마시고 오면은 너무 좋아요. 다들 모여가지고. 연홍도에서 우무는 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막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예부터 해산물이 넘쳐났던 전남 고흥. 시장 상인들이 좌판을 정리한다. 전통시장에서도 생선 골목이 가장 분주합니다. 생선을 굽고 씻고 내장을 골라내며 손질한다. 이곳 상인들은 매일 새벽 갓 잡아온 생선을 손질해 숯불에 구워 팝니다. 오금엽 씨가 카트를 밀고 건물 외곽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밤에거든요. 시장 엄마들 다 갖다 파는 거. 이 시장에 자리 잡은 지 30년. 냉동 해산물을 물 받은 고무대야에 담는다. 사시사철 풍부한 해산물을 내어주는 고흥바다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오금엽 씨 60세, 생선구이집 주인. 이거 이제 간질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간질이요? 네, 간을 해야지 맛있어요. 새벽 내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생선과 씨름하는 오금엽 씨. 오금엽 씨가 일일이 생선을 떼어낸다. 아직 중요한 일과가 남았는데요. 건물 옥상. 미리 손질해둔 생선을 아침볕에 말리는 겁니다. 오금엽 씨가 갑오징어를 건조대에 올린다. 이게 다리가 붙은 발이 붙으면은 빨개져요. 그러니까 신선도를 위해서 와서 또 몇 번 뒤집어야 돼요. 갑오징어 다리를 꼼꼼하게 편다. 오늘도 금엽 씨의 땀으로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건조대 높이가 오금엽 씨 허리 높이 정도 된다. 건조대는 그러니까 다 같이 뭐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다 같이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보통 건조는 언제 때 이게 올라와서 다 이렇게 하시죠? 주로 9시에서 10시 경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 중간에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몸통 이런 양쪽을 식으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다 띄워줘요. 붙은 곳이 없게.
어머니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따라 속속 채워지는 건조대. 새벽부터 생선 손질을 서두른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다른 상인. 반드시 예쁘게 놀아야 돼. 다음에 부을 때 좋게 부어줘요. 생선 말리기 좋은 명당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오른쪽. 이쪽에는 해가 빨리, 응? 가운데 자리는 또 빨리 해가 뜨면서 하루 종일 많이 비치고, 또 가쪽에는 해가 빨리 오전이면은 저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하고 저기는 또 늦게 해가 뜨니까 좀 덜 좋고,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가 제일 좋지요. 뭐든지 가운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가운데 좀 봐도 제일 맛있고. 생선을 낳은 건 바다지만 그 맛을 키워낸 건 어머니들의 정성이겠죠. 옥상 위에 고흥의 여름바다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초록색 그물망으로 된 건조대에 색색의 생선들이 줄지어 널려있다. 시장 안. 고흥 전통 시장을 찾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뭉근한 숯불에 구워내는 생선구이입니다. 석수에 올려진 생선에서 하얀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른다. 바닷가라서 그런가 생선이 참 다양합니다. 여기저기서 생선을 굽느라고 연기가 참 자욱한데요. 그 냄새가 참 좋습니다. 오금엽 씨가 숯불에 굽고 있는 생선을 집게로 뒤집는다.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려고 숯불을 지폈다가 생선을 굽기 시작한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의 생선구이 골목이 생겨난 것이라는데요. 노릇노릇 구워지는 생선이 먹음직스럽다. 김팩 작가가 생선구이집 앞으로 간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기를 굽고 계시네요. 네네. 종류가 많아요. 네네. 예.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서 난 것은 주로 양태하고 서대, 이제 조기, 민어 이런 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갑오징어. 갑오징어. 근데 양태도 요즘 엄청 맛있어요. 서대 같은 경우에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예, 먹어도 되나 근데? 예,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인심이 넘쳐. 제가 뼈 빼고 한번 드셔보세요. 오금엽 씨가 손으로 가시를 발라서 준다. 맛이 짜지도 않고. 짜면은 바로 전화와요. 그렇게 삼삼하니 맛있게 해야 됩니다. 이 양태도 한번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아, 양대는 네. 서대하고는 달리 네. 쫀득쫀득한 것이 네. 맛이 좀 다르네요, 식감이. 네, 그래서 양태를 많이 찾아요. 아, 손님들이. 여기는 시장에 네. 이런 생선을 파는 가게가 많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한 40년 동안 숯불로 여기 고흥에는 전국적으로 숯불로 굽는 데는 고흥 전통 시장 한 군데예요. 과자 같아. 엄청 맛있어. 자막 전남 고흥군 봉내면 사양리. 여름이 반가운 또 하나의 섬. 쑥섬이라고 불리는 애도입니다. 섬 안쪽 깊은 숲속에 자리한 비밀의 정원. 우색 찬란한 꽃들이 피어있다. 매년 여름 300여 가지의 꽃들로 장관을 이루는 곳이죠. 임팩 작가가 꽃으로 덮인 산을 올라온다. 작은 섬 위에 이런 정원을 만들어 놓았네요. 와, 꽃들도 많고. 여기서 바라보는 저 바다의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임택 작가가 얇고 넓적한 돌이 깔린 길을 걷는다. 산 정상에 펼쳐진 꽃밭이 다도해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절경을 선물합니다. 중년 여성이 전지 가위로 풀 가지를 싹둑싹둑 잘라주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반갑습니다. 하고 계시는 일이. 이거는 그 여름에 키가 너무 커버리면 안 되니까 좀 잘라주는 그렇죠. 작업하고 있어요. 키를 낮춰야 돼. 하시는구나. 예, 예. 그거 만들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얼마나 걸렸어요? 정원 실제로 가꾸기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구채훈 씨 49세. 10년 전에는 여기가 막 칡농굴, 갈대, 찔레, 뭐 잡풀 엄청나게 이렇게 예. 많아서 씨 한번 뿌려놓고 가면 그 다음 주에 오면 다 사라져버리고. 아, 그 기간 동안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서 늘 사시면서 이걸 매일 만드셔야겠어요. 아, 그랬으면 훨씬 더 빨리 됐을 네. 텐데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일 끝나고 이렇게 퇴근하고 오거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와서 일을 하거나 그래요. 아, 그러니까 틈틈이 만드신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오래 걸려서. 하시는 일은? 아, 저 건너편에서 약국을 해요. 아, 약국, 약사님이시구나. 네. 저기 저기 남편분은? 남편은 교사. 교사 선생님이시고. 네네. 남편의 고향인 애도에서 부부가 함께 꽃을 가꾸며 해상 정원을 일궈온 겁니다. 이 꽃이 정말 많죠. 보니까 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이거는 낮 달맞이예요. 우리 달맞이 꽃, 밤에 피는 달맞이 꽃 알죠? 이거는 낮에 피는 꽃. 낮에 피는 달맞이. 이 꽃은? 이것은 아욱인데 당 아욱. 못 먹는 아욱. 저거는 향기가 좋은가 봐요. 벌이 굉장히 많다. 그죠.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램즈 이어라고 해서 양의 귀처럼 이렇게 뿅 하는 그런 느낌이고 꽃은 이렇게 별로 안 예쁜데 만져보세요. 잎을 이렇게. 만져본다. 엄청 부드럽죠. 완전히 양의 귀가 돼 그 부드러운 털. 그렇죠. 아, 그래서 융단. 램즈 이어. 네. 아, 캐시미어 만지는 것 같아. 상상을 못하는. 아, 이쁘다. 그죠. 아. 바다 물살이 섬을 끼고 유유히 흐른다.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은 뭐예요? 아, 이제 모종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아, 이게 모종이구나. 네, 씨부터 뿌리면 풀이 먼저 나니까 그렇지, 아예 집에서 잡초가. 이렇게 모종을 만들어 갖고 거든요. 나도 이제 한번 해볼까요? 선수 꽃씨를 심고 모종을 키워낸 야생화만 약 100여 가지. 남편의 도움도 컸답니다. 임택 작가가 호미로 흙을 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네, 선생님 오셨네. 남편 김상현 씨, 52세.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이렇게 심어주시러 오셨구나. 옆에서 즐겁게 해주려고 이제. 네. 그 경사진대에서 힘들잖아. 맞아요. 여기 이렇게 구멍을 찍어줄까? 파주면. 깊이는 어느 정도?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만. 부부가 애써 정원을 가꾸는 이유는 단 하나. 섬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꽃이 주는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라는데요. 자연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이렇게 자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 로즈마리인데요. 허브 종류예요. 냄새도 좋고 한번 차 만들어 먹으면 맛있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일 끝나고 한 번씩 이게 자를 때는 일부러 모아서 차도 만들어 먹고 삽목도 하고 그래요.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 김상현 씨가 보온병 뚜껑을 연다. 내가 로즈마리 차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된 노동을 끝낸 후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는데요. 세 사람이 평상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눈다. 이 순간의 행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부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임택 작가가 두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서 조심스레 마셔본다. 아, 맛과 향이 굉장해요. 네. 부부도 로즈마리 차를 마신다. 저는 이 정원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위안을 얻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일하면서 어떤 느꼈던 평안이나 위로. 또 위로 또 그리고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온 사람한테도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 아내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와 했을 때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또 아, 힘들더라도 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 정원이.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부는 오늘도 이곳에서 행복을 바꿉니다. 녹음이 짙은 산등성이가 굽이굽이 이어져 있다. 흥하여 번성하는 고을이라는 뜻의 전남 고흥. 마을 담장에 소태장식이 걸려있고 편백나무 숲엔 햇살이 쏟아진다. 여름이면 더 넉넉해지는 자연 덕분에 오늘도 이곳엔 흥이 넘치는 이야기들이 가득 피어나고 있습니다. 기획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사운드 멘터리 풍경소리 시즌2 여름이 반가운 그곳 전남 고흥이었습니다.